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은 관계의 물리학 책을 소개할까 해요. 이 책은 제가 작년 가을에 이 책을 선물 받고 사인까지 받아서 너무 감사했던 책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쯤에 이 책을 만나 결국 그 친구를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책입니다. 시인의 책이라 표현하는 부분이 참 신선하고 시적이며 재밌던 표현들도 많았던 책, 세 번을 정독하고 읽었던 책이며 지금도 가끔씩 꺼내어서 부분 부분을 읽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은이를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지은이는 림태주, 살아보니 삶, 의 전부가 관계였다. 포유동물은 포유동물의 체온을 째는 수밖에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 나와 나 자신의 간극에 집중했다. 관계의 비밀스러운 원리와 은유법을 알고 싶어 별과 사막과 날씨와 천체 물리학을 참고했다. 관계 물리학은 세 번째 산문집이자 나의 첫 번째 관계학 개론이다. 저는 이분의 책을 딱두권 읽었어요. 그토록 붉은 사랑과 이 관계의 물리학. 너무 시적이고 시인이라 그런지 표현하는 부분들이 참 섬세하고 때로는 솔직하고 참 좋았던 그런 저자였어요. 서문을 읽어볼게요. 길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 그 길이 생겨났을까? 누가 처음에 그 길을 내려고 했을까? 생각할수록 경이롭고 숙연해졌다. 살아있는 것들은 오고 가고 서로 잇고 맺는다. 인맥은 나무의 길이 되고 혈관은 몸의 길이 된다. 나는 길을 내며 걸었고 그 위에서 살았고 그로부터 인생을 배웠다. 여기 풀어놓은 관계에 관한 글들은 그러므로 내가 길 위에서 겪은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외로웠던 일들의 기록이다. 목차를 읽어드릴게요. 1부 관계의 날씨, 관계의 본질, 관계의 물리학, 노음과 다음, 오늘의 관계 날씨. 적당한 거리는 얼마쯤일까? 관계의 우주, 우리 다시 태어나기를, 소울과 물의 사이. 사이라는 말, 거리를 준다는 것, 발효하는 관계, 당신의 입장, 관계의 문장 연습, 이기적 퇴사, 우산만 말고 마음도, 만유 인류력의 관계 법칙, 2부 말의 색채, 잘 먹겠습니다. 말의 색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 사는 사막, 관계의 황금률,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사람을 잃기 좋은 때.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빚고 친절을 강요하는 사회. 세장수가 전하는 말. 오래 생각하면 안 되는 말. 타인의 체온. 아까워서 아낀 그 말. 그냥 당신이 좋아서. 날카로운 첫 충고의 추억. 딸에게 전하는 엄마의 말. 이 책은 제가, 두 번의 영상으로 나눌까 해요. 그래서 2부까지 목차 읽고 들어갈게요. 좋은 관계란 반복적인 일상의 의미를 놓지 않는 사람들의 차지다. 소소하지만 분명한 것,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 일상의 행복은 생활이라는 적금에 붙는 이자와 같다. 관계의 물리학. 지구별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고 그 관계의 힘으로 지구는 자전하고 태양의 둘레를 공전한다. 적당하고 알맞은 사이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예사로운 일이다. 가령 사이의 감정이 물리력이 작용한다고 하자. 좋아하는 사이는 서로 마주보게 된다. 싫어하는 사이는 서로 바라보지 않는다. 좋아하는 사이는 거리가 적당해서 서로를 볼수 있지만 싫어하는 사이는 거리가 없어져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이의 비유는 우리에게 사랑에 관한 깨달음을 준다.
사이가 있어야 모든 사랑이 성립한다는 것. 사이를 잃으면 사랑은 사라지는 것. 사랑은 사이를 두고 감정을 소유하는 것이지 존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 놓음과 다음이라는 부분에서 사람이 소유한 물건은 딱 두 종류로 나뉜다. 실생활에 필요해서 구입한 물건과 사용, 시효가 이미 지났으나 사연이 담겨있는 물건. 친구가 내린 결론은 이랬다. 물건을 정리하려면 결국 추억을 정리해야 한다고. 사연이 있는 물건부터 내다버릴 수 있어야 비로소 필요한 물건만 남게 된다고. 사람의 관계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거리는 얼마쯤일까? 봄볕이 완연한 때였다. 엄마가 텃밭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심고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멀리 심어? 얘네들 심심하겠다. 엄마가 모종을 심다 말고 허리를 젖히며 웃었다. 가깝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란다. 지금은 멀어서 외롭겠지만 나중에는 외려 고맙다고 그럴걸?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울 때쯤에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치고 상처를 입게 돼. 햇볕과 바람이 드나들고 통하려면 사이가 적당하게 벌어져야 해. 그래야 마음껏 가지를 벌려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 수 있거든. 아, 저는 이 부분이 사람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 발전하고 좋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살면서 나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그날로 돌아가 적당한 거리란 얼마쯤을 말하는 건지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좋으면 가까워지려고 애쓴다. 멀어질까 봐 꼭 붙든다. 그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운 만큼 아프게 되고 사랑한 만큼 상처도 입는다. 감정의 거리만큼 딱 그만큼 기쁘고 그립고 외롭고 버거운 것이 사람과의 사이다. 아, 이 표현 너무 참 좋더라고요. 우주의 법칙에 따르자면 진정한 관계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힘으로 서로를 확장을 돕는 것이다. 자유로운 거리를 내주는 일. 소울과 물의 사이. 소울과 물의 사이 어디쯤에 놓이는 관계가 있다. 호의가 지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이 관계의 첫 균열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가깝고 친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관계에 방심하는 횟수도 는다. 항상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라서 나 자신이 알아차리게 된 때에는 이미 늦다. 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관계도 유일무이하다. 당신과 나의 관계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고 흥정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 관계는 오래됐거나 새롭거나 상관없이 마땅한 제값을 지닌다. 친분이 오래됐다고 관계를 중고품이나 복제품 마냥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선함이 없다고 익숙하다고 소홀하고 무례하게 대한다. 스스럼 없음과 예의 없음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때 관계는 파국을 맞는다. 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의 관계는 오늘의 성실을 요구한다. 거리를 두는 것과 거리를 주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주는 것은 한계를 정하는 일이지만 주는 것은 자유의 범위를 늘려주는 일이다. 거리를 둔다는 건 마음을 단속하는 일이다. 당신이 더 이상 다가가지 않을 것이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관계는 무의미해질 것이고 사랑으로 진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무례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거리를 준다는 것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우리는 자주 잊는다.
나에게 나의 입장이 있듯이 당신에게 당신의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삶은 관계의 총합이고 관계는 입장들의 교집합이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말은 서로의 입장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이기적 태사. 저는 이 부분도 괜찮더라고요. 태사를 결정할 때는 감정은 금물이다. 감정을 앞세워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여유도 없이 통보하는 막무가내도 있다. 태사 처리도 동료의 일이라 일기예보처럼 미리 방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남은 사람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연애와 다를 바 없다. 이별의 이유를 서로 공유해야 된다. 내가 왜 떠나는지 알려줘야 한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나는 게 좋다. 맞아요. 나는 외출하기 전에 꼭 거울을 본다. 거울 속에 사는 한 미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해주는 응원의 말을 듣기 위해서다. 나는 나다운 사람이다. 나는 내가 인증한다. 외출할 때 자기 확신과 자기 긍정을 가득해 충전하고 나가나 봐요. 그리고 마법이 풀리는 신데렐라의 시간이 와도 늑대나 청개구리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종일 인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작가가 말하네요. 자존감은 나를 지키는 무기고 타인을 지켜주는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상을 받는다. 그는 예의 있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다. 그대는 그를 자주 만난다. 두 사람은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 질량을 갖게 된 감정은 가까울수록 끌어당기는 힘도 커진다. 그 붉은 태양의 열매를 심장 위에 떨어뜨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 성격이 어떤가를 남들에게 묻기보다 내 혀가 어떤 말을 주로 내뱉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격이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고 말하는 태도를 바꾸면 된다. 성격은 바꾸기 힘들지만 말의 색채는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선택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 저도 주위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 보면 말이 예쁜 사람, 말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 포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고요. 우리가 첫인상이 좋았다고 할 때 첫인상은 마음이 아니라 몸의 언어, 즉 태도를 말한다. 몸짓과 말투와 눈빛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됨됨이가 드러난다. 태도는 숨길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살아온 환경과 품성과 세계관이 종합된 비밀 코드가 태도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혹시 첫눈에 끌렸다고 하더라도 고스톱을 한번 쳐보래요. 그리고 졌을 때 손목을 세게 점점 때린다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 사람은 옹졸하고 치사한 녀석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 부분에서 좀 웃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막, 관계는 본질적으로 주고받음이라는 거래의 속성을 갖고 있다. 감정으로든 물질이든 오고 가는 실익이 있어야 관계는 굳세어진다. 호의가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없다. 더러는 초월적이고 신성한 관계도 있다. 대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욕망이 깔려 있다. 모든 관계는 어김없는 실상의 투영이다. 나는 오래전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감당하는 말의 화폐를 들고 나갔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없어 나는 그럴수록 멋지게 포장을 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가장 값나가는 화폐는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존중과 책임과 정직에 대응하는 환율이었다. 사람과 교환되는 화폐는 화려한 언변술이 아니라 사랑을 대하는 삶의 태도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 살아남으려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 수시로 물을 마셔줘야 한다.
결핍을 방치한다. 우리는 사막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탐험하는 존재들이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만 깨우쳐주면 좋겠다. 관계의 황금률, 자기의 자신의 말을 담는다. 나는 가끔 말은 지우개가 달린 연필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이 내뱉는 약속의 말을 자신의 다른 말로 지워버린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괜찮음은 믿어도 되는 사람, 즉 믿음직함을 지칭한다. 자기 말에 행동으로 책임지고 거짓 없는 한결같은 사람이 괜찮지 않은 사람일 리가 없다. 맞아요. 저희는 이런 사람을 보면 아 정말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양팔의 저울에 쓰임새가 한 가지 더 있다. 상대방을 만났을 때 말의 양을 수평으로 재어보라고 하네요. 상대방과 말을 함께 하면서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는지 미치고 들어온 날도 있고 속이 허전하고 뒤통수가 따가울 때도 있고 맞아요. 저도 사람을 만날 때 남의 얘기를 좀 하거나 사실이야, 솔직히 팩트야 하면서 흉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 돌아와서 아, 내가 괜한 말을 했나 하고 좀 걱정이 되는 날도 있죠. 철학자 헤겔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남겼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 달려있다. 마음의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남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사이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질수록 자신이 원하는 걸 함구하고 또 알아서 해줄 거라고 착각한다. 잘 읽어내질 못해서 좋았던 사이도 틀어진다. 불화의 책임을 떠넘긴다.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무효다. 하다못해 문자가 없는 시대에도 알타미라 동굴에 벽화를 그렸다. 마음을 전하려고 예술이 생겨났다. 말하지 않고 아직도 바라기만 하는 것들은 죄다 잡혀가야 된다. 그래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세장수가 전하는 말. 새에게 걱정이나 고민을 말한 다음에 놓아주면 그 새가 모두를 가지고 날아간다는 새장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대요. 이 작가가. 삶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나를 세상에 내보내는 누군가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이 삶이 원래부터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슬쩍 느낌이 온다. 내 몸을 내가 다루기 힘든 때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 아차, 이 삶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지. 빌려쓰고 있다는 걸 깜빡했구나. 지금의 삶을 잘 살아내야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지게 된다. 사람 사이에 그냥 편해지고 그냥 좋아지는 관계란 없다. 나의 편안함은 누군가의 얼마큼 감수한 불편의 대가이다. 일방적인 한쪽의 돌봄으로 안락과 안전이 유지된다면 결코 좋은 관계가 되기는 어렵다. 주고도 내색하지 않는 넉넉함도 필요하고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씀도 필요하다. 그렇게 가까워지면 확고한 알리바이도 생긴다. 서로를 입증해 줄 수 있게 된다. 묵비권을 행사해도 훤히 알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얽혀있는 공동정범의 관계. 서로의 관계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냥 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 관계를 하면서 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간혹 만나면 늘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을 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카로운 첫 충고의 추억. 이분은 상대방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관찰하는 그런 버릇이 있나 봐요. 네, 이분이 어떤 친구분에게 충고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날카로운 충고를 쏟아냈을 때 친구는 님의 침묵처럼 새파랗게 질린 낯빛으로 차디찬 얼굴이 되어서 나를 세워둔 채 차마 떨치고 가버렸다. 날카로운 나의 첫 충고의 추억은 우리의 운명에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지고 말았다. 충고는 만물탈 고충이다 라는 걸 친구를 잃기 전에는 몰랐다. 아, 충고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충고는 말 못할 고충이다 생각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었답니다. 가끔 저도 참다가 이거는 정말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면 희한하게도 그 사람과 뭔지 모를 벽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만 충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다음에는 3, 4부로 해서 다시 영상을 올릴게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